어디선가 레마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레마의 말씀을 붙잡을 때도 성경 구절만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봐야 되냐 뭐 이렇게 해서, 레마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얘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레마가 말씀이라는 단어인데, 레마의 말씀, 그럼 말씀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이런 말인데, 이게 마치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쓰이는지 모르지만, 이 아로마 향이라는 표현하고 거의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아로마가 헬라 말로 이렇게 향기라는 뜻이거든요. 일반적인 단어예요. 근데 그 아로마 향, 그러면 향기의 향, 뭐 이런 말인데, 그죠? 약간 레마도 우리 헬라어 성경에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가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로고스죠. 로고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레마가 종종 나옵니다. 훨씬 빈도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것도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을 말이에요. 아주 평범한 단어예요. 근데 왜이 단어를 따로 떼가지고 무슨 특별한 취급을 하는지를 제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을 붙잡자, 말씀을 붙잡자. 글쎄요. 이게 아마 그 깨달음을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뭐 그러려고 했다고는 할수 있겠는데, 네, 깨달음을 강조하면 되지 왜 레마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는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할수 없는 그런 게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레마라는 단어가 깨달음하고 이렇게 특별히 연결되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자면 오히려 로고스를 말하는 게 훨씬 더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레마는 그냥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중에 하나다. 그런 말씀만 제가 드리고, 레마를 붙잡는다 이런 식의 가르침 자체가 저는 조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